1월 25일 주식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들 현대그린푸드, 대양금속, BGF, 인스코비입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종목들 언제 추천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그 프리뷰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12월 달부터 이제 좀 좋다고 했던 게 요때일 거예요, 아마. 요때 거래량이 쓰고, 그래서 한 번씩 눌릴 때마다 한번 사볼만 하다,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범위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지금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한 번씩 세워주고 있을 때마다 이제 눌리는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요럴 때마다 한 번씩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얘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눌려주면은 땡큐인 건데요. 가격대로 봤을 때는 뭐 한 9,100원 라인 정도, 9,050원에서 9,100원 라인까지 이제 밀려주면 이제 땡큐인 거고요. 뭐 그 위에서도 이제 뭐 봉의 가운데 정도, 뭐 한 9,200원 정도 라인에서도 이제 충분히 매수 영역대는 되는 것 같아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요. 481선, 뭐 9,7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슈팅 후에 안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 더 가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것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대 그린푸드 계속 이제 요 추세선 저점에서 한 번씩 이제 매집을 해보는 그런 전략들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저점에 한번 내려올 때마다 뭐 이런 지점,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감안했을 때 뭐 한 요 정도 영역대에 왔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양금속. 대양금속은 이제 제가 또 언제 언급을 했나 한번 볼까요? 네, 아 대양금속은 이제 1월 15일 정도에 이제 언급을 한번 했었네요. 중간 과정들은 뭐 추세선 긋고 그런 과정들은 조금 생략하겠고요. 뭐 1월 15일 정도에 이제 요 정도, 네, 요 봉이 생겼을 때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은봉이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져졌기 때문에 평소에 없던 거래량이었거든요. 여기에 준하는 거래량이 터져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봉이고 뭐 딱히 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추세선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요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한 번씩 뭔가 이제 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오르락 그리고 또 내리락 턴 이렇게 올 때마다 요럴 때 한 번씩 매수,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BGF네요. BGF도 제가 21일에도 이제 말했는데, 여기 뭐 제일 첫 번째 BGF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뷰 보는 종목 중에서도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BGF는 뭐 12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세 번이나 이제 프리뷰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BGF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비재죠, 그죠? 소비재인데 이제 소비가 좀 이제 활발하게 좀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기대 심리에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이런 편의점 관련된 주
이제 소개를 했더라는 것 같고요. 원래는 뭐한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일 걸 예상을 했는데 오늘 슈팅을 강하게 줬죠. 뎁스가 이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높아졌다고 해도 좀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81선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게 되겠고, 이렇게 한번 눌렸을 때, 뭐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 터치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481선 언저리에 좀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 보이는 게 있다면은, 이때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되게 크게 악재가 아니라면,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되게 거래량 실어주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제 올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요, 이제 뭐 맥시멈 눌리면 한요 정도 선까지 눌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뭐 추세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이런 추세선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밀려도 상승인데, 여기까지 밀리면은 이 기준봉, 오늘 얘는 기준봉으로 삼아 볼만하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깨는 거라서 이런 일은 이제 발생이 안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481선 근처 내지는 이제 요 영역대 기준봉의 저가 라인 요 정도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매수 영역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 봉의 가운데 뭐 이쪽에서 5% 정도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혹시 밀린다면 추가로 10% 더블로 한번 총 15% 비중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꼬리를 길게 달아주긴 했지만은 이제 힘이 실렸을 때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평선이 24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줬듯이, 오늘 이제 여기 장대 양봉 세워졌지만 481선이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481선 근처에서 지지 한번 받고 이제 제대로 또 이렇게 한번 슈팅 줄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인스코비는 제가 특별히 언급을 했던 적은 없을 것 같고요. 인스코비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냥 좀 상당히 바닥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어떤 변곡이 왔고 이렇게 횡보 쭉 길었었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런 일이 이제 V자로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상승 하락 반복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이제 241선을 이제 오늘 이제 터치를,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가 이제 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밑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세를 그려봤을 때, 요 정도 라인까지는 이제 눌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눌리면은 밑에 라인은 여기거든요. 2000원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20% 정도 이렇게 하방으로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상방으로 본다면은 뭐, 한50% 이상 이제 올라 60%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려만 준다면 이제 요런 부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횡보가 나왔어요. 예, 대세 하락 이후에 충분히 횡보가 나와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점진적으로 매수 한번 해본다면은 짧게,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여기 481선 3,300원 라인, 그리고 뭐요 위에 고점 라인인 뭐 4,300원 라인, 요 정도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